언제부터야? 두 사람 다시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고! 여보. 왜? 돈줄 끊기고 회사 사정 어려워지니까 황금마차 타고 돌아온 전처 그냥 두고 보기 아까우셨나? 난 그것도 모르고 이선희 옆에서 여사님 여사님 하면서 알람하고 끼어댔는데! 당신 뭔가 오해하는 모양인데. 오해는 무슨 오해? 당신한테 돈 빌려줬단 핑계로 이선의 그 여자가 뻔질나게 전화하는 거 수없이 봤어. 그런데도 난 당신이 오히려 돈 때문에 시달린다며 딱하게 생각하면서. 근데 뭐? 나 몰래 전처랑 놀아나셨다? 놀아나긴?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아주 좋으셨겠어. 부자의 가부라니 좀 좋아? 다시 시작하기가? 이 여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래? 난 이선혜가 아니라 내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. 아들? 그래, 아들. 여자야 마음하면 다 돌아서면 남남이라지만 자식이야 어쩌겠어. 내 핏줄인데. 이제라도 아들 있는 걸 알았는데 애비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? 아들이라면 누구? 나연우? 아님 나승우? 이혼하고 나서 종혁이는 저 세상 갔고 그때 이선의 뱃속에 애가 있다고 했어. 난 아무리 봐도 나승우 그놈이.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당신한테 자식은 우리 주련이 하나뿐이야. 그래, 나도 미련 버리려고 했어. 그래서 나승우 볼 때마다 아니다 끊자, 내 핏줄 아니다 잊자 그랬는데 어떡하겠어. 그래도 내가 이기고 그 녀석이 내 아들인데. 이제 와서 아들? 경고하는데 누구든 아들이라고 드리는 순간 나랑 주련이 당신하고 영원히 끝이야. 아주 남남 되는 거야? 그런 줄 알아?